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평상시 때는 25분에서 30분 설교를 합니다만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1시간에서 한 90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 성령이 한번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충만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교회가 1부부터 5부 예배 텀이 1시간 반이나 2시간밖에 없는데 1부부터 5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갑자기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30분 설교하니까 그 다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이 주차장에 못 들어오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목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막 1시간 반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설교는 좋지만 설교를 좀 짧게 해 주셔야 다음 예배 드리는 분이 바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는 영적 수술인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이 철학에 물들어서 들어온 여러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수술하는데, 수술할 때 이 한 시간 가지고 모자란다. 한 시간 가지고 모자랄 때가 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하다고 다음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수술하다 중단하는 거 봤느냐? 그래서 나는 이 수술하다 중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시간 30분을 계속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이 참 착해요. 그래도 참고 견뎌줍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오늘 성령이 충만해지네요. 그런데 와서 예배 안내를 해주시는 교수님이 오늘 18분 안에 설교를 끝내주셔야 다음에 점심 식사도 하고 또 다음 수업에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라고요? 설교는 영적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중간에 꼬매놓지도 않고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한데 좀 수술이 오래 걸릴 것 같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언제 수술 오래 한 적 있냐? 달리타쿰,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나았다. 근데 무슨 수술을 그렇게 오래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진흙만 한번 딱 발라주면 끝났어, 수술 끝났어. 근데 무슨 뭐 한 시간이 걸리고 뭐 90분이 걸리고 오늘 뭐 수술 오래 걸릴 것처럼, 제발 약 좀 그만 팔아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술이 길어지면 너가 수술한 거고, 설교가 길어지면 너가 설교한 거고, 설교가 짧아지면 내 능력으로 단순간에 이 설교한 거니까, 수술한 거니까 알아서 해라.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어지면 그냥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 설교한 것이고, 설교가 짧아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해온 원고를 그냥 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매번 미디안에게 이 침공을 당하고 당하기만 했는데, 군사를 모아가지고 미디안을 대적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싸우자고 요청하고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미디안의 침략과 고통에 참을 수가 없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드온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용감한 이스라엘 청년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기드온은 이 오랜 침략으로 피폐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모일 것 같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2천 명은 아직 그 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모으면 좋겠다, 모으면 되겠다, 그 3만 2천 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수가 너무 많다. 2만 2천 명을 먼저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차에 걸쳐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무기와 군사의 숫자입니다.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숫자적으로 이 군사력의 측면에서 미디안의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해도 모자랄 터인데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과 싸우기로 이 기드온은 작정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기드온은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이 300명의 용사들은 뭐 스파르타 교육을 받은 그런 정예화된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지금처럼 아이언돔 같은 이 아주 첨단 무기를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300명을 가지고 그 강한 군사 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좀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진 것을 내려놓고 작은 것으로 이 세상을 대적하면서 싸우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마스가 포탄을 쏘면 거의 그 포탄을 공중에서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다 구축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이 모사드, 이 강력한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발에 80만 원짜리 포탄 5천발에 의해서 그 아이언돔 시스템은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사드 있으나 만하다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당장 우리나라 언론에서, 특별히 이 보수 언론에서는, 자 봐라, 이스라엘이 저 첨단 무기와 정보기관을 보유하고도 저렇게 당했는데 북한에서 저렇게 똑같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아이언돔, 더 많은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 또 국가정보기관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논평들을 이 언론들이, 특별히 보수 언론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대한민국은 무기가 너무 많다, 너무 강력한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무기수를 좀 줄여라, 군인 숫자도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입니다.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야 됩니다. 이 전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와주는 방법은 병사를 많이 모아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그것처럼 구름떼처럼 청년 병사들을 많이 모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0명이 아니라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만 명쯤은 모아주셔야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은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잘 훈련된 군대고 무기와 후방이 충분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년 동안 전쟁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서 제대로 된 병력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미디안 진영에서 종종 큰 함성이 들립니다. 13만 5천 명의 함성은 이 이스라엘의 산천초목을 덮었고 그 위엄은 정글의 사자의 포효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신들의 이 부대가 얼마나 작은지 더 왜소하게 보이고 간담이 더 서늘해집니다.
자, 이 기도는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였을 때만 해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아, 한번 해볼만하다. 조금만 더 모아보자. 라고 용기를 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할 이 기력이 사라집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황당한 전쟁을 이 기드온이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믿음으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드온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 성령의 영감이 떠오르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조심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가는 큰 손해봅니다. 이렇게 뭐 군사를 뭐 모아주셔야 되는데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셔요. 하나님은 건축해라 해놓고 건축비 안 줘요. 고생고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드온은 주님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뽑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모두 돌려보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300명만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장수는 병사가 얼마나 강하냐, 병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드온은 병력이 없어도 병사의 수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의 군사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실 승리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그래도 군사를 3만 2천 명이나 모으지 않았느냐, 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전술 전략을 제법 잘 세워서 3만 2천이지만 저 13만을 우리가 이겨내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많아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는데, 아,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군사를 모으고 해서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할까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전적으로 자신만 의지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기드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를 주시고 명장이 되게 하죠. 여러분, 많은 군사를 가지고 승리하면 그 장수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왜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 됐습니까? 소인에게는 아직까지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하고 12척 가지고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명장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명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민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만 5천 명 이상의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 5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선지자구나. 인기가 이
군중들에게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를 잘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5천명의 그 군중들,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1만 명 이상의, 수만 명 이상의 군중들을 잘 이용해서 함께 그들을 제자 삼아서 사역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손쉽게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5천 명 잘 이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뭐 시위 같은 거 할 때 양편에서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몇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대세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몇만 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 방패막이 삼으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얼마나 손쉽겠어요. 그런데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산으로 숨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 숨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숫자를 늘려주시는 하나님,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이만큼 늘어났어, 부흥시켜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런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그런데 수를 줄이시는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수를 줄이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셔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떠나가시고 때때로 숨으십니다. 때때로 수를 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따르는 수천 수만의 군중들을 잘 동원해서 여론전도 펼치면서 이 군중들의 심리와 힘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더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데, 왜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을 떠나셨을까요? 왜 숨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십자가 질 때도 방탄할 수가 있고, 또 자신들이 사역할 때 어려울 때 그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렇게 하면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군중들의 힘이 이만큼 위대하구나, 우리가 이 일을 해냈어, 자기를 자랑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숨으십니다.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12명만 선택해서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군사의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군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큰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300명으로 승리를 주시고 12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수만 가지의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수십 개의 스펙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대신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를 의지합니다. 병력이 많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볼 방법을 다 해보고 그때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처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준비한, 내가 보유한 수만 가지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3만 2천의 군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1%만 남겼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매일 전쟁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숫자, 내가 가진 병기, 내가 가진 스펙, 물질, 내가 가진 건강 가지고 싸울 때 일상적인 전쟁에서는 쉽게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처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장이 전개될 때, 그때는 내가 가진 이 아이온돔 그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수로, 내가 가진 스펙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만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모든 병사를 돌려보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홀로 이겨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기드온 한 사람만 있어도 백만 대군을 무찔러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적은 수로, 적은 스펙으로, 작은 건강으로, 작은 가진 것으로 대승하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명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은 것 동원해서 싸워서 이기면 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할 때 이기게 하셔서 명장 만들어주시는데 우리를 명장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혼동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에 보이는 수와 힘, 군사력, 이것이 전쟁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마저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며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려보내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주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우들의 인생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심으로 수만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